안녕하세요. 저는 만화 강사 김점숙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이번 시간에는 저의 소개와 함께 수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만화를 전공한 예술 강사로서 작가보다는 주로 만화 애니메이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학기 동안 좋은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 수업을 유튜브로 올린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보면 알다시피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 수업을 주로 하였습니다. 만화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 수업은 주로 교실에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그리는 클래식한 방법으로 좀 더 그 방법에 좀 더 치중하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우리가 모두 교실에서 보면 뭐 액세서리 만들거나 뭐 모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등 체험하는 수업을 하겠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림을 그리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수업은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수업을 했으면 합니다. 평가 방법은 수업의 참여도와 과제를 통해서 하고요. 담임선생님과 서로 협의하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점이라면 만화 창작물에 관한 지적 생활권과 같이 교육생들은 온라인 강의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보호를 위해서 강의 내용을 녹화하거나 캡처하는 방법으로 유포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다음에는 수업에 필요한 기본 재료를 알아볼까요? 종이는 A4나 드로잉북, 스케치북 모두 괜찮습니다. 연필, 지우개, 펜, 색연필, 가위가 기본이고요. 펜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펜이라 그래요. 플러스 펜은 색깔은 상관없는데요. 검정 플러스 펜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임펜도 있어요. 네임펜도 모두 검정으로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요. 재료는 그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필요한 재료는 연필, 지우개, 종이, 다음은 플러스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다음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나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는 이 캐릭터를 좋아해요. 한번 그려볼게요. 아시겠어요? 이 캐릭터는 나이가 70살이에요. 지금 컴퓨터로 그려서 좀 잘 못 그리겠는데요. 이런 꼬리가 있고요. 자, 이 캐릭터 이름은 스누피예요. 스누피는 나이가 70살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좋아하는 캐릭터가요.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만화예요. 그래서 만화라는 것은 캐릭터가 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는 그림이고요. 자 말은 글이죠. 그래서 만화는 그림과 글이 합쳐진 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만화라고 해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뭘까요? 자, 캐릭터가 말을 하면서 또한 자, 키워드는 뭐냐면 움직임이에요.
자,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애니메이션. 자, 만화를 그리는 사람은 만화가라고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직업이? 직업은 애니메이터예요. 애니메이터. 자, 이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내구조 캐릭터를 그려볼게요. 자, 필요한 건 연필, 주계, 플러스펜, 또 색연필펜 쓸 수 있어요. 먼저 연필로 여러분 캐릭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저는 안경을 썼으니까 안경을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건 내구조라서 내구조 캐릭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혹은 많이 생각하는 거 있죠. 좋아하는 거 많이 생각하는 거. 몇 가지 하냐면 세 가지만 할게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1번, 두 번째, 세 번째. 자, 몸은 살짝 조그만하게 할게요. 치마를 입었고 뭐 손은 내가 V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눈을 그리고 머리 좀 크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 플러스 펜을 가지고 트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머리카락 뭐. 자, 눈을 그리고 코, 입. 자, 얼굴형을 그려도 되고요. 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조금만 하게 할게요. 이제 내 구조니까 약간 내 모양으로 하나, 1번.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넣을 거는 조금 있다가 생각하면서 할게요. 치마를 입은 거, 바지 입은 것도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개성 있게 그리면 돼요. V자. 자, 연필로 다 그렸으면 드레스도 하고요. 그럼 지우개로 한번 지워볼게요. 다리를 안 그렸네요. 뭐 다리는 이렇게. 자, 저는 내구조 캐릭터를 그리는 거고요. 여기는 1번, 2번, 3번. 세 번째. 제일 많이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거 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좋아하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만화니까 만화라고 적을게요. 근데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행복?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먹는 거, 밥. 요즘 제가 좋아하는 거 뭐냐면 치킨이에요. 뭐 좋아하는 거 하셔도 되고요. 뭐 피자, 치킨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치킨. 많이 먹고 싶죠. 지금 현재. 먹기도 하시고요. 자, 나만의 이제 내구적 캐릭터예요. 색연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저는 12가지 색인데요. 먼저 얼굴 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옷은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 옷을 입었어요. 자, 머리카락 색은 갈색 하셔도 되는데요. 뭐 색깔은 이렇게 갈색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라색으로 염색은 안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이라서. 이렇게. 눈은 제가 갈색으로 할게요. 갈색으로. 그리고 신발도 보라색. 저만의 이제 내구적 캐릭터가 있는데요. 좀 테두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셔도 돼요. 더 수정할 사람은 수정하시고요. 테두리만 이렇게 진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다 하고 난 뒤에는 날짜를 적어요. 2020년 4월 뭐 21일. 뭐 자기 사인 넣어도 되고요. 저는 최씨. 그러면 저만의 내구적 캐릭터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캐릭터를 그리면 돼요.